최근 미국에서 매일 먹으면 좋은 음식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토마토와 시금치, 당근 등이 그것인데요. 이렇듯 음식은 그 자체로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 그 모습을 지금 남양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속 건강한 음식, 슬로우푸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우푸드. 미국의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일명 패스트푸드에 반대해 일어난 운동인데요. 맥도날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진출하면서 전통 음식이 위협받자 전통 음식 보존의 가치를 내걸고 식생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지금의 슬로우푸드 국제대회의 모습이 갖춰진 것은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슬로우푸드 선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음식 재료를 지키고 품질 좋은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생산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미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슬로우푸드 운동. 대표 심볼인 달팽이처럼 슬로우푸드 대회는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이념을 실천 중입니다. 지난 2007년 슬로우푸드 코리아가 창립된 이후 남양주시는 슬로우푸드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어떻게 남양주시는 슬로우푸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계층이 각기 특색을 갖고 다수의 생활권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창조해 나가며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인 조안면이 위치하고 있고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얻은 자연의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슬로푸드 때려마들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10년 슬로푸드 대회는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011년 슬로푸드 대회는 약이 되는 우리 음식, 2012년 슬로푸드 대회는 그곳에 가면 슬로푸드가 있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천천히 먹는 음식, 슬로우푸드는 단순한 음식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삶의 근간이 되는 먹는 음식에 정직과 공정함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환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생산자의 보람으로 수확한 식재료와 맛있는 음식으로 기쁨을 느끼는 소비자,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는 자연까지 슬로우푸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남양주에서 아시오구스토가 열리게 되죠.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한 맛의 축제, 아시오구스토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2009년 슬로우푸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매년 슬로우푸드 대회를 개최해온 남양주시는 그간의 노하우를 발휘해 2013년 슬로우푸드 맛으로 바꾸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푸드 국제대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양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음식 문화를 이끄는 슬로마켓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유구한 음식 문화를 지키기 위해 남양주시 슬로푸드 국제본부 그리고 슬로푸드 문화원이 함께 2011년 아시오구스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시오구스토는 38억 아시아 오세아니아인의 유일한 맛과 문화의 축제입니다. 아시오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합친 말이고 구스토는 이탈리아로 맛을 뜻합니다. 본 대회 성격인 이탈리아의 살로네 데 구스토, 유럽 대회인 프랑스의 유르구스토와 함께 세계 3대 음식 박람회로
2013년 첫 회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고수터는 2년마다 남양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3 아시아 고수터에서는 전문가와 지역 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맛 워크숍은 물론 맛의 방주를 통해 세계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사라져가는 종자와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제관과 국제 레스토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져 수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빼앗았는데요. 무엇보다 세계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맛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음식의 근원인 농업의 중요성은 물론 더 나아가 환경과 사람의 공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조금 더 빠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천히 살자는 것이 슬로푸드의 원칙은 아닙니다. 느림을 이해하고 느림과 빠름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남양주 속 슬로우푸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상입니다.